안녕하세요. 짜잔! 오늘 들고 온 제가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BR 머드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피부 각질 개선에도 되게 좋고 피부결 개선이라든지 모공 부피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모공 머드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모공 위주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크팩을 갖고 오게 되었어요. 이 머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딱 듣기만 해도 머드 하면 모공에 되게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화해라고 그 어플 아시죠? 화장품에 그 안정된 뭐 성분들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분석해주는 그 화해 설문단이 평가한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가 피부결하고 각질에서 만족도가 진짜 높다고 해요. 피부결이 쓰고 나서 엄청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각질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다 그런 화장품인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이제 번들거림이 줄어든다든지 피부에 부드럽게 발린다든지 노폐물이 잘 제거된다든지 이런 평가들을 받았거든요. 평상시에 메이크업 했었을 때 뭔가 각질 때문에 들뜸이 좀 심하고 자꾸 화장이 뜨는 듯한 느낌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장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은 일단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이 머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 모공 속에 이제 묵혀져 있던 그런 묵은 각질들과 노폐물을 벗겨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피부의 턴오버를 조금 재생시켜주면서 약간 유리알처럼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백날 설명을 해봤자 직접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왔었을 때 어떤 피부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용하면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제품에 이렇게 바를 수 있게 스파츌라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각질이라든지 피지, 모공 등 이제 16가지의 임상 실험이 완료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쏴주시고 모공이 많은 부분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100% 보형 머드가 30%나 함유되어 있고 밀가루 대비 40분의 1 정도 초미세 보형 머드에 약간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강력한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이랑 코, 저는 이런 데가 제일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위주로 발라줍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피부가 보이지 않게 두껍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피부가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펴바르는 게 제일 좋고 세안할 때 약간 미세한 알갱이가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인공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딱 바르는 순간 그냥 그 일반 그 보령 머드 거기 축제 같은 데 가면 그냥 얼굴에 바른 느낌? 이렇게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씻어주시면 돼요. 깨끗이 씻었을 때 자연광에 비치는 이런 느낌? 모공이 되게 많이 수축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좀 사용을 해보고 나서 제 피부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모공 노폐물들도 줄어들고 화장도 되게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환절기 때라든지 마스크 요즘에 쓰다가 이제 벗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 화장에 혹시 뜰까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제 보령 머드팩 같은 경우 20% 할인한다고 해요. 5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 할인 기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